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가족의 과업에서 가족 부분에서 이제 남은 게 가족 부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수용과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했었고 오늘 남은 요 부분은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이거는 가족 자신과 관계된 부분이죠. 가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들인데요. 자, 가장 먼저 가족과 환자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자녀를 대하는 태도, 가 어떠해야 되느냐. 요 이전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행 통장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로저스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이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계 설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관심이 있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할 때 걱정이 되시다가 보니까 사사건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고 항상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혹시나 저게 병이 재발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눈길로 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도 자꾸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 많이 피운다고 자꾸 담배 줄여라 담배 끊어라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자꾸 뭐라 하는 것, 자기 방 안 치운다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 등등 뭐 이런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증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분명히 증상인 걸 알지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증상이라고 해서 항상 꼭 고치고 없애야지 되느냐 라고 할 때 위험한 증상과 위험하지 않은 증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증상일 것 같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항상 어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타해,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 있다 타인을 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들 이렇게 위험한 것 증상들 이외에는 사실은 다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약을 먹고 있는 한에는 그리고 가족분들이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주고 그렇게만 하면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저절로 줄어들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생활 습관들 아까 이야기했던 담배를 많이 피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매일처럼 야동만 본다, 게임만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애야지만 애가 잘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 하면 삶의 중심에 진짜로 중요한 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살아가는 목적의식, 삶의 목표 이런 거죠. 자기가 바람직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직한 삶의 목표가 자기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저절로 선순환적인 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해서 점차 좋은 생활 습관을 자기 자신에게 도입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은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왕 산다면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이런 내 목표를, 그 목표가 뭐 공부가 되든 또는 취업이 되든 또는 어떤 일이 되든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자기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저절로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한 달, 올해 한 해, 나아가서 내 인생을 도대체 뭐에다가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엉뚱한 게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 엉뚱한 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상이 자리 잡은 것이고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그 이외의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증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쁜 생활 습관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증상을 없애려고 한다고 나쁜 생활 습관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삶에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 없애면 딴 게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진짜로 중요한 게 자리 잡기 전에는 엉뚱한 게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게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게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자신의 욕구거든요. 욕구가 올라와야 되는데 건설적인 욕구, 바람직한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네 삶에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자꾸 원하는 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많은 경우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낸 게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짧게는 뭐 발병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또는 더 길게는 발병하기 몇 년 전부터 나아가서는 발병하기 한 10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항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학교 진학하는 것도 이런 과를 가고 싶어. 나는 뭐 춤을 추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그런 건 안 돼 라고 하고 대신에 부모가 원하는 거. 넌 이런 걸 해야 돼. 오늘 공부해야지 돼.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해야지 돼. 뭐 해야지 돼. 하여튼 부모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강요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오래 살다가 보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원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원해봐야 부모가 안 된다 할 거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부모가 억지로 하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자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도 당사자들이 흔히 많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발점을 자 지금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을 때에는 그 출발점은 오늘 하루하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살 거냐 조금 더 즐겁게 살 거냐 이런 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족들이 보면 늘 관심이 예를 들자면 증상에 가 있다.
관심이 나쁜 습관 없애는 데 가 있다. 가족의 관심이 늘 거기에 가 있으면 당사자도 자기 관심이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삶이 그걸 중심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다.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불안할 거냐, 안 불안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불안을 피하느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을 피하느라고 밖에를 안 나가려 하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불안하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으려 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인터넷 틀어놓고 야동을 본다든지 계속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안을 없애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불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 원리는 뭐냐면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에 직면을 해야 돼요. 불안에 직면하지 않고는 불안을 없앨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걸 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피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면 어려서부터 당연히 물에 뛰어들어야 되고 물에서 호구한 날 물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야 뭐 그런 그게 문화가 아니지만 수상 생활을 하는 민족들도 많잖아요. 물 위에 집 지어놔놓고 매일처럼 물에 뛰어들어가서 물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그럼 당연히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화권에서 어떤 애가 물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를 안 들어가고 계속 자기 수상 가옥에 만약 위에 있으면서 물에를 안 들어간다. 그럼 가족들이 다 잡아다 주는 물고기만 먹고 자기는 생전 물에를 안 들어가려 한다. 이랬을 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하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에 들어가야죠. 물에 안 들어가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백날 나는 물이 무섭지 않아 혼자서 생각을 하고 백날 물에 가서 수영 어떻게 하지? 수영하는 법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백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물속에 뛰어들어서 허부적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에 뛰어들고 매일처럼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물에 적응이 되는 거지. 물에 뛰어들지 않고 물에 대한, 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지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안 들어가고 맨날 지방에 방 안에만 앉아서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어떡하지? 매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다 해서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삶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삶의 중심에 증상이 자리 잡고, 예를 들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이 불안감을 없애는 것에만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한은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삶이 불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데 가족들도 당사자의 나쁜 생활 습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나쁜 생활 습관을 없애는 것에만 계속 초점을 두면 당사자의 삶은 그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설사 그 나쁜 생활 습관 하나를 없앴다 하더라도 다른 나쁜 생활 습관이 그 자리를 비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억지로 못 피우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뭐 야동을 못 보게 한다. 뭔가를 못하게 하면은 그 자리에 건설적이고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진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삶, 자기가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살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게 이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치 있는 게 자리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가족들이 그 질문을 해줘야 되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넌 오늘 뭐 하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허용해 주는 것. 그래야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처음에 네가 뭐 하고 싶어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게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엉뚱한 거 이야기 많이 하겠죠. 흔히 원하는 게 뭐야 하면 처음에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먹는 거 나오죠. 통닭 사 먹고 싶어, 피자 사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런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집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통닭 먹고 싶어 하면 통닭 사줘야 되고, 피자 먹고 싶어 하면 피자 사줘야 되고, 콜라 먹고 싶어 하면 콜라 사줘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하나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애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원하는 거를 부모한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의 중심에 점차적으로,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나중에 되면 점차점차 이제 큰 게 자리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 게, 처음에는 황당한 목표들이 많이 나와요. 나 아이돌 가수 될래. 전혀 뭐 여러 가지, 이미 나이가 30도 넘었고 몸도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랬는데도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그래요. 노래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 아이돌 가수가 될래. 또는 뭐 아 난 내가 뭐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막 몇백억 벌 거야. 이런 종류의, 난 부자가 될 거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들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때 네 뭐 될 거야 물으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 과학자 돼서 노벨상 받을 거예요. 나 뭐 될 거예요. 등등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나무랄 필요도 없고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되고 싶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 참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그런 것을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동영상 많이 보겠죠. 그 동영상 본다고 뭐라 하실 게 아니에요. 그 동영상 많이 볼 거고 혼자 춤 연습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등등.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춤 배워야 되겠다고 학원 등록해달라 하면 등록해 주시면 돼요. 아이돌이 되건 안 되건 그건 관계없어요. 자기가 춤 연습이라도 하면 그 자체가 운동이고 그 자체가 외출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급적 판단을 안 하신 게 중요해요. 자꾸만 부모님이 자꾸만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스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판단을 안 하시고 뭐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게, 그걸 허용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해대다가 차차 그게 자리를 잡아갑니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엉뚱한 짓을 해대는 거를 가지고 제 이야기, 부모님들이 입을 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오직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면 부모님들이 그건 하지 마라 라고 막고 나서야 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망신스러운 것, 온 동네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닌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망신스럽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는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남들이 네 이상하게 생각한다. 또 어디에 가서는 행동을 요렇게 해라. 식당 같은 데 가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등등. 이걸 망신스럽다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가족들이 그거를 가로막고 나서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오직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망신스러운 거는 온 세상에 다 이게 다 드러나서 지가 엉뚱한 소리 막 지 망상 환청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마셔요. 그 유튜브에 마음껏 다 올려도 돼요. 아무리 올린들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래서 동네 망신스럽다 그런 거 이미 그러니까 이 애를 잘 낳게 하려고 하면은 망신스러운 거는 각오를 하셔야지 돼요. 내 체면 이런 거 다 전부 다 버릴 각오를 하셔야지 돼요. 내가 내 체면 차리려고 하면 애를 못 살려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능하면 이 병은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주의가 제일 낳는 데 큰 적입니다. 본인 당사자 본인도 뭐든지 자기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다 꺼내는 게 좋아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가족들도 이 말을 해도 괜찮은 자리에서는 다 자기 가족들의 속사정 이야기라든지 걱정스러운 걸 다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거 이제 다 좀 다르잖아요. 이제 사회생활하는 장면에 따라서 그걸 이야기해도 되는 자리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자리도 있는데 이야기해도 되는 자리에서는 다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웬만한 거는 다 눈 감고 지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 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저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은 정말로 당사자의 삶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아닌 게 점점 그게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뭐든지 간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다양한데 이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전부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지가 엉뚱한 짓 딱 하고 뭐 안 좋은 생활 습관이고 한 걸 다 눈에 뻔히 보여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는 게 입을 안 댄다는 거예요. 애가 방이 어지러져 있어도 엉망이다. 그거 가지고 입 대실 필요가 없어요. 방을 치우니 안 치우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냥 애한테 내가 네 방 치워줄까? 물어봐서 애가 방 치워달라 하면 치워주는 거고 치우지 말라고 또 난리치는 애들 있어요. 치우지 말라 하면 온 방이 쓰레기장 같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들이 자기가 힘들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애들이 자기 눈에 자기 방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방이 막 쓰레기장이고 저런 데서 어떻게 지내나 싶은데 지는 그 방에 쓰레기장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지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좋아지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 방이 보여요. 아이고 내가 내 방을 이렇게 해놓고 살았네. 그럼 어느 날인가 지가 스스로 치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잡고 가시는 거. 그 제가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늘 이야기하지만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 지가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지가 나를 더 좋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머지 모든 거는 나중에 저절로 저절로 다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조차도 보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신경 써서 병 낫게 하겠다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다가 보면 가족 환자 관계가 해쳐지는 경우가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고 관계만 보고 가십시오. 지가 내를 전에보다 한 달 전보다 지금 지가 내를 더 좋아하는가 나한테 나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지가 내를 좋아하면 지가 내 옆으로 가까이 와요. 몸이 가까이 와요. 방에 있던 놈이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서도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애가 지가 내가 좋으면 점점 내 곁에 와서 나중에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워지고 자꾸 뇌를 찾아오는 빈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고 빈도가 많아지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지 얼굴 표정이 뇌를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 지가 뇌를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지를 볼 때마다 내 얼굴 표정이 밝아야지 되죠. 항상 웃어야지 되고, 항상 내 얼굴에 항상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좋은 눈길을 보내야지 되고, 이러면 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말수가 많아져요. 말하면 내 옆에 오면 내만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수가 많아지는 거는 누누이 이야기지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든 그런 이야기를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망상 이야기를 하든 뭐라든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말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 무조건 하고. 그래, 그러니까 지가 내한테 가까이 다가오는가, 얼굴 표정이 나를 볼 때 밝아지는가, 말수가 많아지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고 가십사 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모든 게 저절로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너그러운 무관심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단지 그냥 겉으로만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많죠. 자녀분들한테 제발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겉으로는 잔소리를 안 해요. 그건 겉으로 잔소리 안 해도 아무 소용없죠.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면, 저게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나, 불만이 가득하면 눈으로 나가잖아요. 눈으로 막 안 좋은 게 나가고 얼굴 표정으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애가 자기 방에 있어도 안 편합니다. 자기 방에 있어도 엄마가 밖에서 자기한테 보내는 그 기운이 다 느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어도 안 편하니까 결국은 컴퓨터를 켜서 야동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로 가고 상상의 세계로 가고 망상 속으로 빠지고 환청을 듣게도 그래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부터가, 내 마음부터가 그냥 괜찮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병을 낫게 하겠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자녀분을 대해 주십시오.